아니 뭐라고? 어린이 보험이 35세에서 5살 더 많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진짜?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 보험 하면은 그 전에 3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군데 보험회사가 5살 더 올라간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30세까지만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31세, 32세, 아 나는 한두 살 더 어렸으면 어린이 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하신 분들을 아쉬움을 달래고자 5살 더 많은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웬일이야. 9월달부터는 어린이 보험이 15세까지만 가입이 원칙적으로 되었지만 16세에서 40세까지 기존에 3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이 묶고 더블로가 네, 5살 더 높은 40살, 40살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무늬만 어린이 보험이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어린이 보험의 납입 면제가 모두 들어간 암, 뇌혈관, 허혈성, 거기다가 상해 질병 후유장의 50%씩 납입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과 똑같이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도 43세인데 아우 아쉬워요. 3살만 젊었으면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혹시 모르죠? 좀 더 지나면 45살까지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거의 희박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40살까지 지금 현재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M사의 내 마음대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죄송하게도 8월달보다는 보험료가 17% 인하된 일단은 보험료로서 보험료가 다운이 되면서 35세에서 40세까지 나이는 40세까지 가입 나이를 대폭 올렸고요. 또한 보험료는 17% 8월달, 7월달보다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건강보험은요, 4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지만 다섯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암, 뇌, 심 진단비가 15% 이상 인하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험과 납입 면제가 똑같은 암, 뇌혈관, 허혈성,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씩의 납입 면제가 된다는 점. 세 번째로는 감액 없이 바로 그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양성 내종량 1,0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납입 면제가 된다는 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무해지임에도 불구하고 1,5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신수술비죠. 1,8종, 1,9종 수술비보다 아무래도 매회 그리고 보장 범위나 한도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1,5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내 맘대로 우리 아이의 건강보험은 1,5종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입 전 질병도 보장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동일 질병 수술 회당 매회 보장이 된다는 점. 또한 가입 이전에 선천성 질환 Q코드로 인해서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촌스럽게 가입하고 90일 면책 B 없고요. 1년 미만 시에 감액 50%, 100% 그런 거 없이 가입 즉시 내일 건강검진 받아도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 받아도 감액 면책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수염 수술 시 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편도염은 50만원, 탈장 수술은 50만원까지 파워풀하게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가 암내신 최대 15%까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암 3천만원 기준일 때 26,490원이 10% 인하된 23,850원으로 20년납 100세 25세 남성 1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뇌혈관 질환은 14,060원인게 12,640원으로 8월달보다 보험료가 더 인하가 되었고요. 부정맥 1,000만원일 때는 21,270원이 18,040원으로 15%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7대 납입 면제, 40세까지 납입 면제가 모두 다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암,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거기다가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 50%씩 납입 면제가 된다는 점.
또한 감액 없이 즉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간병인 지원 혈당도 감액 없이 바로 즉시, 그리고 부정맥, 기타 부정맥 I49가 정말 발병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진단받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이 또한 감액 면책 없이 바로 쭉 100% 보장이 가능하다. 수술비 또한 1호종 수술비가 감액 면책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수술해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암, 뇌, 심, 최대 한도 보장이 암 같은 경우는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뇌혈관 허혈성은 각각 1억씩 합이 2억이겠네요. 그리고 부정맥 I49 같은 경우는 8,321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양성 뇌종양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16세부터 40세까지 어린이 전용이죠. 내 맘대로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입 전이건 동일 재수술이건 아니면 선천성 Q코드건 아니면 임신 출산 O코드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타사는 이런 모든 게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편도염, 비염, 맹장, 제왕절개, 갑상선 결절, 하이프, 만모통 이런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 보호망이 M사에서 9월달에 신상품이 야심차게 나왔는데요. 자, 저 보호망도 9월달부터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35세에서 40세까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M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5세까지만 아쉬웠던 분들 36세부터 40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